안녕하세요, 블링이들. 저 지금 보여드릴 건 제가 얼마 전에 자라에서 구매한 옷들 하울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. 이렇게 제가 많이 샀거든요. 그럼 먼저 이게 클래식 핏이었나? 제일 노멀한 핏의 블레이저를 하나 사봤는데 자라에서 핏이 괜찮아 보이는 게 나왔길래 한번 구매해봤거든요. 이렇게 기본 티에 입어줘도 너무 세련되고 예쁘고 생각보다 이 어깨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어깨뽕 들어간 걸 좀 좋아하거든요. 어좁이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도 작아 보이고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오버사이즈 핏은 아니라고 봤었는데 살짝 오버사이즈예요. 기장도 한 허벅지 3분의 1 정도 가리는 길이고요. 그냥 막 베이직하게 입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나름 잘 산 느낌? 가격도 한 10만 9천 원대인데 요즘 자켓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편이라 괜찮은 것 같아요. 살짝 핏한 느낌의 몸매를 잡아주는 차콜색 가디건도 한번 사봤거든요. 그냥 무난하게 베이직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구매를 해봤고요. 이렇게 입어보면 살짝 두께감도 조금 있는 편이고 무게감도 살짝 있는 편이에요. 아무래도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. 그래서 정말 좀 쌀쌀한 가을이 되면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? 엄청 베이직한데 뭔가 몸매도 예쁘게 잡아줘서 몸매 라인도 좀 예뻐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 팔 기장감도 딱 마음에 들거든요. 자라 모델분들 보면 이렇게 로우라이즈 치마나 바지랑 같이 입으셨더라고요. 이게 저 언니도 똑같이 샀거든요. 다른 날 다른 곳에서 샀는데 똑같은 옷을 골라왔어요. 그 정도로 왠지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제품. 이 가디건은 있으면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전 만약에 다른 컬러도 있으면 다른 컬러도 사고 싶을 만큼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소재도 되게 편안하고 쫀쫀하고 아무래도 탄탄한 소재다 보니까 체형을 딱 잡아줘서 더 뭔가 몸매 보정도 조금 되는 느낌이에요. 그리고 플리츠 스커트도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. 제가 자라에서 플리츠 스커트를 진짜 많이 샀거든요. 한 3, 4개는 산 것 같아요. 근데 나올 때마다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사게 되더라고요. 플리츠 스커트 맛집. 근데 이거는 이게 엑스스몰 사이즈인데도 허리 사이즈가 되게 크게 나왔어요. 로우라이즈로 입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가진 플리츠 스커트들 중에서 이렇게 벨트 장식이 있는 플리츠 스커트는 없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근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. 기장도 딱 제가 좋아하는 미니 기장이고 체크도 눈에 띄지 않는 잔잔한 체크라서 이것도 은은한 포인트가 되고 위에도 되게 베이직하고 밑에도 되게 무난한 그레이 컬러인데도 벨트가 밋밋하지 않게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딱 옷을 입었을 때 심심하지 않고 꾸민 것 같은 느낌을 줘요.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완전 잘 산 것 같아.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의 가디건을 사봤는데 이건 이렇게 그물처럼 짜임이 넓게 나온 디자인이에요. 그리고 두께가 좀 얇기도 하고 바람이 잘 통하니까 일교차가 큰 초가을에 입기 너무 좋은 가디건이에요. 기장도 너무 크롭하지도 않고 너무 큰 루즈한 핏도 아니고 딱 무난하게 스커트나 바지에 데일리하게 입어주기 좋아서 휘뚜루마뚜루템? 아무데나 걸쳐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샀거든요. 가디건을 입어보면 전체적으로 짜임이 엄청 넓은 게 아니라 어깨 쪽 부분까지만 더 망사같이 안이 비치도록 얇게 되어 있고 이 밑으로는 다 조금 더 촘촘하게 짜여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살짝 은근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잠가서 입어도 예쁘고 소매 길이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딱 이렇게 귀엽게 손이 튀어나오는 알맞는 기장. 그리고 밑에 여기 떨어지는 핏도 너무 예쁘죠? 이렇게 플리츠 스커트랑 같이 입어도 약간 스쿨롱 느낌 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 가디건도 지금부터 너무 잘 입을 것 같아가지고 블링이들한테도 완전 추천하는데 다만 소재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되게 부드러울 것 같은데 살짝 약간 따가운 느낌이 있는 가디건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거 예민한 블링이들은 살짝 비추. 근데 저는 이 정도는 너무 예뻐가지고 참고 입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스커트. 가죽 스커트도 한번 구매해봤어요. 컬러는 블랙인데 이게 마냥 그냥 블랙이기만 한 게 아니라 살짝 고동색? 살짝 브라운기가 섞여 있거든요. 그리고 살짝 워싱 처리된 느낌이 있어서 보통 가죽보다는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이 나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 가죽 치마보다 예뻐 보여가지고 사왔거든요. 그리고 이 특히 포켓. 요즘에 이렇게 큰 포켓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 엄청 트렌드잖아요. 이 주머니가 가짜 주머니가 아니라 진짜 들어가는 완전 널널한 주머니예요. 이건 디자인만 두도록 하는 게 예쁘지만 틴트 정도 가볍게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빈티지 감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살 수가 없었어요. 제가 워낙 미니 기장을 좋아하다 보니까 기장감도 딱 마음에 들고 제 기준엔 완전 똥꼬치마가 있는 저로서는 이 정도 똥꼬치마가 아니거든요.
그리고 이 가죽 스커트 역시 로우라이즈로 입을 수 있게 허리 사이즈가 크게 나왔어요. 그래서 아까 입었던 플리츠 스커트보다 더 밑으로 내려서 입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요즘 뱃살이 쪄가지고 로우라이즈로 입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크롭하지 않은 상의에 입어주거나 아니면 위에 자켓을 같이 입어서 배가 보일랑말랑하게 입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. 위에 자켓이랑 같이 세트로 나온 디자인인데 세트로 입은 게 너무 예쁜 거예요. 제가 그래서 그 자켓까지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죽 점퍼가 진짜 많거든요. 내 집에 있는 다른 가죽 점퍼랑 같이 매치해보자, 안 어울리면 사자 이렇게 타협을 해서 일단은 이 치마만 사봤습니다. 지금 입은 이 니트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나중에 이러고 그냥 그대로 나가도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제품인데 이것도 벨트 장식이 있는 스커트예요. 근데 저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잖아요. 그래서 화면으로 봤을 때는 블랙 색상인 줄 알았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청색이네요. 스커트를 입어보면 이거는 미디가 길게 나온 하이웨스트 디자인의 스커트예요. 근데 타이트하긴 하지만 스판기가 꽤 들어가 있어서 되게 편하긴 하거든요. 그리고 밑에 이렇게 트임이 두 개가 들어가서 트임으로 포인트도 줄 수도 있고 살짝 타이트하게 나올 것 같긴 했는데 제 생각보다 더 좀 더 타이트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몸을 딱 잡아주긴 하는데 제가 요즘에 살 쪄가지고 이렇게 달라붙는 거에 조금 더 민감하거든요. 좀 많이 타이트한 편이라서 이 점을 조금 고려하고 이거는 피팅을 한번 해보고 사는 걸 추천드려요. 일단 이건 컬러부터 제가 생각한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나름 무난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. 요즘에 자라 스커트 종류들이 거의 다 속바지가 내장돼 있어서 같이 붙어있는 디자인으로 나오거든요. 안에 이렇게 속바지도 달려있어서 좀 짧은 기장이어도 걱정 없이 다닐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저희 초가을 자라 하울은 여기서 끝이에요. 이게 이번에 제가 산 전부고요. 그리고 제가 그동안 원래 자라나 이런 데서 좀 튀는 디자인, 한 번 입고 안 입을 것 같은 디자인을 맨날 샀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휘뚜루마뚜루 어디에나 입을 수 있는 베이직한 느낌의 디자인들을 사보자, 누가 입어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들 해서 이렇게만 사봤어요. 그래서 그런지 대성공이고요. 저는 하나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이 다 성공했어요. 그래도 이 중에서 몇 개만 추천하자면 저는 당연히 지금 입고 있는 이 가디건, 이게 1등이에요. 완전 마음에 들어요. 여기 안에 제가 지금 검정색 나시를 입고 있지만 안에 티셔츠보다는 블랙이나 화이트나 슬리브리스 디자인으로 된 탑을 입어주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살이 조금 비춰줘야지 더 예쁜 느낌. 그리고 저는 이 가디건도 되게 무난하면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을, 겨울까지도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. 이거 입을 때 엄청 땀났거든요. 오늘 산 자켓도 괜찮았고 진짜 다 너무 그냥 베이직하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린 옷 중에서 블링이들 마음에 드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오늘 보여드린 영상도 좋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. 안녕! Give me a side of what's up.